아, 아드리아노. 디디어 파는 한 총명. 전략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호람. 김호람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너킥. 지금 엔디카 머리를 떨고 졌어요. 그리고 세징야 가슴으로 받고 수비를 제치고 들어가는데요. 막힙니다. 남준재. 하지만 돌아서지 못했고요. 걷어내고 있는 사리치. 그러지 않습니다. 왼쪽 측면 보면서 마그노에게. 자, 골키퍼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공간 보면서 치고 들어가고 있는 마그노. 그의 환경 넘어갑니다. 남지영. 남지영. 수량에서 내 꽝선 마이라. 잘 봤어요. 에반드로가 들어갑니다. 에반드로 돌면서 여전히 공격권은 서울입니다. 경남전과 비교해서 이 베스트 11이 곽광선, 이종성, 신화영 빼고 모두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정원 감독도 로테이션 헤딩으로 떨궈줬고 왼쪽 측면에서 말콩 끌고 들어갑니다. 터치라인 길게 갑니다. 터치라인 근처 자세 낮춰서 돌파 시도하고 있는 원유면 공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에 대해서 오늘 신경 써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또 수비 출신이고요. 예. 자, 이제 그만큼 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점도를 뽑아냈습니다. 자, 잠깐만 보고사. 네, 보고사. 대안. 마르틴스. 김종우. 뒤에서 반칙. 기본적으로 이제 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팀을 상대로 뒤지면서 시작한다는 거, 이게 좀 부담스러워. 가나자키. 다시 가나자키. 가운데가 네. 좀 편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공격을 하긴 했는데. 페라티에 란츠 오보. 훌쩍대면서 전환 들어오릅니다. 슬라인 티클 들어옵니다. 지금 가운. 네, 저 중앙에다 지금 놓았기 때문에 네. 조나탄 선수가 상당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큰 선수보다는 저렇게 작은 선수 상성으로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무조건 일단 제주진야 왼쪽에서 네, 알렉스의 중앙까지 커트 올렸습니다. 멘디가 있었는데요. 자, 멘디 진성욱인데요. 진성욱 돌려서옵니다. 네. 아, 한 명이 퇴장 있었어요. 아, 선수. 네. 네. 어렵게 전개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전남으로서는 기회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포항 스틸러스의 역습이 펼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수비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찔러줬습니다. 길게 갑니다. 다운 떨어지는데 박상준의 수비 했는데 네. 3-5 시스템에서 수비를 전향됐을 때는 5-3-2 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 8명의 수비 숫자를 두고 있는데 5백의 미드필드 3 더민 치고 주니어. 자, 주니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튜가 뒤쪽 앞쪽으로 에반드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에반드로 각광선. 예. 와, 요즘 각광선 1-3 충전돼 있고 심리적으로도 경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 골 많이 넣어야 되겠죠. 역시 이제 조나탄이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무섭긴 합니다만 역시 좋은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굴절이 됐는데 맨디 빠르게 뜁니다. 정말 이렇게 흐름을 가져갈 때 확실하게 득점 찬스가 있을 때는 득점을 해야 되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또 과오가 생기죠. 안현범이 맨디 쪽을 봤습니다. 맨디 돌파하는 과정. 상당한 표정을 지어봤던 유주환이고요. 제주의 공격. 또 한번 태클로 막아서는 곽광선. 네. 자, 카운들. 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연결 시도 꺾어 차주고 측면 자, 끌고 갑니다. 보고 있는 광주 월드컵 경기입니다. 네, 등 돌리면서 돌아설 때 자, 지금 손으로 잡아 끌었겠죠. 예.